리아,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저도 긴장이 되어 있고요,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36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그리고 제가 늘 존경해왔던 이성철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00년 6월 12일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면서 제일 처음 밟은 땅이 바로 달라스 땅입니다. 달라스에 와서 털사로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2001년인가 우연히 이성철 목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많은 유학생들을 위로해 주셨는데, 그때 큰 은혜를 받아 마음속에 품었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회가 되면 저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또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한번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말씀을 전해주신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는지, 정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싶다라는 이 소망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와서 한 일주일 넘게 생활을 하면서 느낀 사실은, 우리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가, 우리 달라스가 미국에서 중앙이잖아요. 또 이 달라스의 중앙에 있다 보니까 참 바쁜 것 같아요.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움직이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며 모든 일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미국 생활 참 어려운데, 참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섬길 수 있을까? 곰곰이 옆에서 기도하면서 지켜보았더니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36년 전에 모진 시작한 이 교회 위에, 모진 풍파 속에서도 묵묵히 이 교회를 지켜오셨던 우리 창립 멤버들로부터 원로 장로님, 또한 은퇴 장로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시무 장로님과 여러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의 수고가 곳곳마다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교회를 이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표현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님과 온 교회가 함께 움직이는 아주 좋은 교회에 제가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문의 영광이며 또 저에게 기쁨이 되지만,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잘 사역을 해야 할 텐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제 일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사랑을 받았는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와서 행복감을 느끼며 사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지만, 정작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막연한 이 소망을 가진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국을 떠나서 이 미국에 온 이유도 무엇입니까?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벌써 2017년도 10월의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대답이 적으시대요.
만약 행복하지 못했다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필립 하터라는 이런 박사님이 이 지구상의 인구를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서 100명의 사는 이 비율로 한번 만들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00명 중 52명은 여자였고요, 남자였고요, 48명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70명은 비기독교인이었으며 30명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00명 중 20명만이 자기 집에서 살고 있었고 또한 80명은 아직도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채 어렵게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100명 중에 70명은 전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인이었고요, 그 중에 50명은 아주 심각한 영양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으며 한 명은 이미 병이 걸려서 죽어가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100명 중에 한 명만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의 연구 논문의 결과였습니다. 특별히 이 연구 논문에 의하면 내가 지금 거할 집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글을 읽을 수 있으며 또한 몸이 건강하다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험이나 감옥에서의 고독 혹은 기하의 그런 괴로움 등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이것은 상류층에 속하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에 거칠 옷이 있고요, 냉장고를 열면 언제든지 먹을 음식이 있고 아플 때 내가 병원에 갈 수 있으며 또한 친구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이 사람은 지구상의 약 8%에 해당되는 부자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고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게 있고 무엇을 입을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 옷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8%에 해당되는 부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통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이런 객관적인 통계에만 의존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것은 특별한 사람이고 부자에 속하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며 살까요?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정말 풍족함 가운데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생활들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율법들을 다시 강조해서 강론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는요 일종의 설교와도 같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유언 설교와도 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영어로는 Deuteronomy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율법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잊어버렸고 그 잊어버림 때문에 불만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큰 어려움을 만났던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모세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 자신은 그동안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여지껏 이끌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실수했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이 일들만큼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심정으로 당부를 하는데 뭐냐,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은 잊지 말고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 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특별히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석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얽매여서 무엇이 참 행복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먹고 먹을 것 또한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 그 양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엄청난 액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1년에 1000끼, 그러니까 원래 365 곱하기 3 하면요 1095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1000끼를 먹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되면요 3만끼, 50세가 되면 5만끼를 먹습니다. 60세가 되신 분들은 6만끼를 먹으며 살아왔어요.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50세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보면 한 끼당 한 5불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50세를 기준으로 한 끼에 5불씩 이 5만 끼를 먹으니까 얼마냐? 25만 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한 2억 6,7천이 되는 엄청난 돈을 뭐예요? 먹는 데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5불짜리만 먹나요? 제가 달라스에 와서 여러분들이 식사 대접해 주실 때 보니까 런치 스페셜도요 10불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먹고만 삽니까? 옷도 입어야죠. 자동차도 사야죠. 휴가도 가야죠. 또 디저트도 먹어야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사용하신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데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신가요? 이런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는요 불평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불만과 불평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풍요로움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사람의 감각 기관 중에 뭐가 제일 예민한지 아세요? 코예요, 코. 그렇죠? 그런데 배가 부르면 사람의 감각 기관 중에 제일 무뎌지는 게 뭔지 아세요? 코입니다, 코. 참 우습지 않아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요, 저절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평상시에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는 분이 갑자기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요, 목사들은요 뭐 당황해요. 혹시 저분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라고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조금만 형통하고 무엇인가 일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형통하면 더 감사해야 하는데, 더 기도해야 하는데,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나중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이루었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12절에서 14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분이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습성이 죄의 습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교만한 습성을 잘 알고 있었던 호세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더 잘 되어지고 형통하여지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데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기록된 아굴의 기도를 보면 지혜자였던 아굴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옵소서 이야기해요. 더 잘 살고 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그 간격이 멀어질까 봐 그는요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전보다 더 나아지셨습니까? 사업이 잘 번창하시나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여러분의 사업이 대박을 맞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15절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들이 알지도 못했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요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을 해하는 불뱀과 전갈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물이 없는 아주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요, 목축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 내셨을까요?
그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1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6절만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전체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요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훈련하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해주셔서 그들의 가란 목을 축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못하고 어디를 갈까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띄워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했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값비싼 명품의 좋은 신발을 신고도 그냥 평평한 이 평지를 하루 종일 걸어도 우리 발에 막 물집이 생기고 아프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년 동안 좋은 신발도 아닐 텐데 그것도 광야 모래밭을 걸었을 때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달라스까지 오게 된 것, 뭐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고백드린 것처럼 제가 16년 전 유학생 시절에 품었던 이 소망이 내가 이렇게 이루어질 줄 저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야와 같은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인생의 험한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 그런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짧은 간증을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감사의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제 비밀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 참 그런 것이긴 한데요. 제 왼쪽 발목에는요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의 집안에서 자랐지만 처음부터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섬기셨던 저의 아버지 그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린 시절에
고생을 하시려면 혼자나 하시지 왜 저희들까지 이끌고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이끄셨을까 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어린 시절에 아 나는 목사는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었어요. 공을 가지고 노는 거 참 좋아했어요. 특별히 잘하는 운동은 없었지만 그러나 운동을 좋아하고 또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씩 할 수 있어서 뭐 대표 선수를 뽑다 보면 꼭 한두 종목에 제가 대표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신학교 때도요 공부보다는 운동을 더 좋아해서 신학교 때 제 별명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종교체육학과였습니다. 신학과여야 되는데 맨날 운동장에서 공만 차고 노니까 사람들이 아 쟤네들은 종교체육학과야. 김주일 목사님도 같이였어요. 한 번은요 군에서 제가 강원도 화천에 있는 7사단에서 군대 복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축구 대회가 있어서 축구 선수로 이렇게 착출이 되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다가 그만 연습 도중에 다리에 인대가 끊어지고 왼쪽 발목에 뼈가 부스러지는 아주 심한 부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 후송으로 사단 의무대를 거쳐 춘천 야전병원에서 약 5시간 넘는 아주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술 후에 군의관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친 부분이 너무 안 좋은 부분이라 그리고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어쩌면 평생 네가 걷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막 열심히 뛰어다니기 좋아하는 저에게 내가 평생 걷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세상에서 그때만큼 큰 절망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척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하나님께 죄를 졌나요? 주일이면 온종일 교회에 살면서 성가대 또한 교사 때로는 사찰 권사님 이상으로 열심히 이것저것 날르며 봉사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군 생활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생활해서 모범 사범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기도의 자리만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탄식하는 그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불편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를 찾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팡이를 짚어도 좋으니 제발 두 발로만 걷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장애인이 되어도 이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가 생각하면요 아직도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도 제가 걷는 모습 열심히 보지 마세요. 잘 보면요 조금 불편해요. 그런데 지팡이를 없이도 걷게 해주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제 걸음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꼭 깡패 같아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어도 저는 마음이 절대로 뭐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 평생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 의지하여 걸어야만 할 내가 그런 것 없이도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 또 이것이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원하는 운동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도 치고요 가끔은 저희 아들과 농구도 합니다.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이 있다면 이 상처의 아픔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병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를 병들게도 하십니다. 물질 때문에 자존심을 상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사방을 막으시며 나를 고통 가운데 아주 외로움 가운데 몰아 세우시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아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미워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6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질병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고독함과 외로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가 더욱 겸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서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또는 기도보다는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물질도, 그것은 건강도, 그것은 지위도, 권세도, 명예도 아닐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도 우리는요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함 속에 행복한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